예, 교재, 예,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14쪽에. 요, 기본 원리 부분은,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쉬운 부분이잖아.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니까. 회계 순환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부기의 목적. 이것이 뭐, 물어보는 없을 겁니다. 넘기세요. 회계상 거래, 그죠? 나오고. 이죠, 그죠? 예, 그 다음 쭉 넘어가서, 뭐, 자산 보채, 이분 아시는 거고, 확인 체크 문제라든지, 요거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33쪽 한번 보세요. 보면 이론적 구조 나오죠, 그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요게 이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 이론 문제는 제가 프린터로 제가 또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그죠? 보완적 특성, 근본적 특성, 이런 거좀 보시고, 또 뒤로 가보세요. 37페이지 보면은, 재무제표 표시 나오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수주의,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 방법, 그죠? 그 다음 확인 체크 문제하고, 여기에 따른 또 기출 문제. 이건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이론 문제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죠? 그것도 이 이론 부분은 제가 또 프린터로 해서 이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걸 또 정리하셔도 되고, 우선 요걸로 이제 기본 말하면은, 기본 이론 부분하고, 요걸 좀 이제, 요약은 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시고, 문제도 좀 한번 풀어보시고, 왜냐면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면은, 제가 프린트 드리면은 좀 중복될 겁니다, 아마. 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정상 이제 진도 나겠습니다. 오늘은 218쪽을 한번 보세요. 218쪽입니다. 원가 관리입니다. 그죠? 원가 계산인데, 원가 계산 기본이 뭐죠? 재고품과 제품 계정. 그죠? 아시죠? 그죠? 재고품과 제품 계정이다. 그래서 바로 원가 쪽에서는 제가 다른 거안 하겠습니다. 바로 기출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서 우리 핵심적인 거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면 하면 풀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보세요. 예, 397쪽에 예, 1번 문제 하고 뒤로 가서 2번 문제, 그 3번, 4번 문제, 예. 5번 문제, 6번까지가 그 6번이고 또 7번, 8번까지. 그 이제 1번부터 8번까지가 작년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 작년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예. 요 작년 시험 문제는 다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은 그 9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원가 쪽에 문제가 총몇 문제냐 하면은 한 50문제 나와 있네. 그죠? 50문제인데. 요 50문제에서, 자, 오늘 보실 거는, 예, 교재 보세요. 404쪽에 9번부터 볼게요. 예, 일단 우리가 작년 기출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오세요. 알겠죠? 예, 일단 9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종합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 180개 대하여 재료비 100%, 가오미 70%다. 그러면은, 지금 기말이 모두 몇 개냐 하면은 180개인데 재료비가 100%죠. 180개야. 그 가공비는 몇 개란 말이죠? 가공비는 70%다 그죠? 뭐 126개잖아. 여기에 지금 단가가 얼마나 주어졌잖아. 그죠? 재료비는 얼마? 750원이고 가공비는 얼마? 이거. 이거 돈 얼마고 알겠죠? 다음 10 번에 기말 재고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완수하느냐 대로 단가와 관계가 되는데 기말 재고품 수거량.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기말에 지금 재료와 가공비가 있는데, 그죠? 재료는 200개고 가공비는 75%라 그랬죠? 150개겠지, 그러면. 75%니까. 여기에 지금 예, 단가가 330원이고, 이건 얼마? 240원이다. 같은 문제죠. 예.
그리고 11번, 재료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평균법. 뭡니까? 초, 당, 완말, 말. 어디잖아. 완말, 말. 그죠? 그러면은, 기초, 지금, 예, 기초가 얼마죠? 지금 재료를 물었으니까, 기초 재료가 얼마입니까? 예, 24만 원이고. 플러스, 단기 재료비가 74만 원이죠,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그죠? 완성 수량이 지금 몇 개냐 하면은, 월초 착수해서 기말 빼고 나니까 2,400개다, 그죠? 플러스 기말 수량이 400개인데, 지금 제로는 초에 다 들어갔죠? 400분의 400이다. 예, 이래죠, 그죠? 7분 1이 되니까, 7이란 7, 7, 4, 28, 14만 원 됐죠. 예. 그리고 완성 후 환산을 물었습니다. 선입이다, 그죠? 선입은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분의 말 마이너스 초죠, 그죠? 요게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완성 수량은 170개고 기말 수량은 100개인데 지금 제로니까 다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100개 다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초, 제로 다 해야 20개. 이건 몇 개고? 이 말이잖아. 250개겠네, 그죠? 다음에 결합원가입니다. 그죠? A와 B를 만들어내는데, A와 B를 만들어낸다. 이 만들어내는데, A는 2,000개를 생산하고, B는 3,000개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결합원가가 50만원 발생했다. A는 조금비 없이 단위당 150원에 판매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B는 총 하여 4만 원이 투입되고 나서 180원에 팔린다 그랬네. 그죠? 예. 이거는 180원에 판매되는데, 또 조업비가 4만 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건 얼마? 30만 원 되겠죠? 그죠? 이건 얼마? 54만 원이죠. 이때 순실은 가치법이라 그랬죠? 그럼 요 50만 원 나눠주는데, 30만 원에서 여기서 이거 빼야 되잖아. 그러면 3대 5가 되겠네요. 지금 어디에 들어갈 거? B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5, 8분의 5, 5가 되잖아. 그럼 얼마? 312, 312, 317, 500이죠. 그죠? 정답. 매출원가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라는 거는 제품의 매출원가죠. 그죠? 여기 매출원가니까 기초제품, 기말제품, 여기 뭐죠? 제조원가. 그죠? 제조원가. 그거 대답합니다. 기초제품은 17,000원이고 기말제품은 15,000원이죠. 요 제조가 나와있네. 28만원 나와있네. 끝. 답 나왔네. 그죠? 282. 그죠? 282. 15번.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 15번 문제 보세요. 15번은 기말제품 얼마고 물어봤네. 그럼 여기서 기초제품, 기말제품, 여기에 제조원가, 매출원가이 나오잖아. 지금 문제가 이거 묻잖아. 기말제품 얼마고. 그럼 주어진 거 기초제품은 15,000원이다. 또 매출원가는 45,000원이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 제조원가. 그 제조원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거 보니까 문제 나와 있네. 그죠? 이렇게. 제공품 계정, 여기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이게 제조원가 구해야 되죠.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럼 주어진 거, 기초 제공품은 5,000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5,800원이다. 그리고 재료비가 얼마? 23,000원이고, 노무비가 15,000원이고, 그죠? 제조 간접비가 12,800원이다 그랬습니다. 총 제조 원가가 58,000원, 이게 58,000원이다. 이 나왔네, 그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58,000원에서 5만원이 나오네. 이게 5만원이네. 65,000원 빼니까 답은 2만원 되겠다, 그죠? 예.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예정대부하고 있다 했습니다. 기계 시간은 만 시간이고 예상 후간 33만 원이고
1이 나와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예정배분과 실제배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액은 36만 원이다. 요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정 금액. 예정을 보니까, 그 예산 33만 원이고, 기계 시간은 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시간당 얼마일까요? 33만 원이죠, 그죠? 시간당 33만 원인데, 실제 가동 시간. 실제 가동 시간은 11,000원이죠. 그럼 얼마가 되죠? 363이 나오네, 그죠? 그럼 이거는 예정과 실제다 3천 차이 났죠. 예정과 실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가 3천원이죠. 그럼 이건 뭐죠? 예정보다 실제가 과소를 했잖아. 우리,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예정, 요 실제와 예정에서 예정을 우리가 잘못했죠. 그죠? 예상을 많이 했다. 이걸 무슨 배부? 과대부다. 그럼 과대는 뭐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어디서 빼느냐? 요걸 매출원가에서 뺄 거냐? 제품에서 뺄 거냐? 재원품에서 뺄 거냐? 따라서 매출원가 가감법 그리고 비례배분법을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예. 배부 차이는 매출원가가 52만 2천원이라면은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만 하라고. 매출원가가 52만 얼마라 그랬죠? 52만 원이다. 매출원가에서 3천원 빼라. 빼면 얼마? 52만 7천원 되겠네. 그죠? 3천원 빼버리니까. 522만 원에서 3천원 빼니까. 그죠? 다음, 17번도 계라본가네. 그죠? 예. 계라본가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 계라본가가 얼마 있는데 계라본가다 그죠? A와 B는 500 단위와 400 단위 생산하고 있다. A와 B가 있는데 A는 500 단위고 B는 400 단위 하고 있는데 A는 판매 가격이 200원이고 B는 판매 가격이 15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 10만 원이죠. 이건 얼마? 6만 원이다 그죠? 이때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만 원이라면은 결합원가 총액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 그럼 이거는 이상. 요거 대 요거의 비율과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같다 이 말이죠. 10만 원이 2만 원에서 20%잖아. 그 요거 20% 얼마? 12,000원이죠. 총은 얼마? 32,000원이잖아. 그죠? 예. 다음에 18번. 제조배분과 노무 시간이다 했습니다. 자, 그 보니까 제조간접비 예정과 실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 보니까 예산은 만 원이고 시간은 100원이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예정 단가가 100원이잖아요. 그죠? 100원이고 실제 시간이 90시간이죠. 이게 9,00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과소 1,000원이더라. 과소가 1,000원이다 이렇게 적어졌네. 어떻게 알겠죠, 그죠? 예정이 9,000원이다 하는 거 예정이 1,000원 적어서 9,000원이니까 실제는 얼마? 만 원이겠지. 그죠? 실제는 만 원이다. 19번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매출원가 물었다 하는 거는 바로 무슨 계정이죠? 제품 계정의 매출원가다. 아, 요 제품 계정의 매출원가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매출원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게 뭐죠? 기초 제품 이게 뭐죠? 기말 제품 이게 뭐죠? 제조 원가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합니다. 기초 제품 재고가 지금 없네. 그죠? 기말 제품은 500원 나왔습니다. 기말 제품은 500원이고, 기초 제품은 없다, 그죠? 예, 안 주어졌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하잖아, 그죠? 일단은 이건 안 주어졌네. 이거 알아야 되겠네. 제조원가. 그럼 제조원가를 어떤 계정에서? 그렇죠. 제공품 계정. 여기에 바로 제조원가. 이 금액 가져와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럼 재료비가 900원이고 요게 900원이고
농업비가 얼마죠? 800원이고, 그리고 간접비가 1000원이다. 그죠? 예. 이게 좋으시냐. 그리고 기말 적금이 얼마? 400원이네. 지금 이건 없단 말이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없다. 이게 얼마? 2700원. 400원, 2300원. 여기 2300원이 말이죠. 이건 없으니까. 그럼 얼마? 1800원 정도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19번 같은 문제, 원래 이 말해봐도 주어져요. 기초재고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주어지는데, 이건 우리 생각해놔버렸네. 그죠? 아무튼 없다는 가정에, 우리는 일단 시험장에 가서, 원래 출제위원들이 기초재고는 없다.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원래. 근데 말이 없더라도, 아, 없으면 그냥 제로 하세요. 제로. 알겠죠?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20번. 20번도 매출과 구하는 문제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원가는 결과적으로 뭐죠? 여기서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잖아. 그죠? 여기에 말하면은, 기초제공품, 기말 제공품,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동 지원비, 제조 간접비. 이거 빼고 나면 뭐죠? 제조 원가. 이 제조 원가 하는 거잖아. 우리 원가의 가장 ABC잖아요. 예. 기초. 여기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요거 뭐죠? 제조 원가. 요거 뭐죠? 매출 원가. 여기 지금 다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응?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가 회계인데, 가로막힌 문제 지금 나오잖아. 가로막힌 문제. 그 다음에 요 제조원의 배부, 그 다음 요 기말 제공 구하는 거. 지금 이 테두리 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알겠죠? 예. 요게 말하면 원가 회계다. 원가 회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다. 요거 요거 가장 기본. 지금 우리 하우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원가의 기본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기 하면은 관리 회계잖아. 요 관리에게는 세 가지, 뭐죠? 차이 분석,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차이 분석하는 거. 전부 원가와 직접 원가.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CVP 분석. 관리에게. 아니, 관리에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원가 얘기 좀 하고. 요 안이고. 20번, 매출 원가 얼마고. 이거 얼마고. 원가의 기본이 된 분들은 문제 풀면, 아하, 지금 이게 어디 하고 있다 하는 게다 감이 잡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원가 기본이 안된 분들은 문제 제가 풀니까, 돈 뭐, 어디서 푸는지, 어디, 지금 어느 파트를 하는지, 지금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알겠죠? 예, 보시면서 따라 오셔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기출 문제지만은, 이거 좀 하고, 이거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자, 20번 보세요. 매출 원가 이거 묻잖아, 이거. 매출 원가 얼마고? 여기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다. 이거 볼까요? 기초 제품은 얼마? 4만 원이고, 기말 제품은 13만 원이다. 그죠? 제조 원가 안 줄었겠지, 당연히. 그럼 또 구해야 된다. 어디 있어? 제품에서 제조 원가 구해야죠.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러면 그거 보니까 기초 제공품은 8만 원이고, 기말 제공 5만 원이다. 자, 기초 재료는 5만 원이고, 기말 재료는 2만 원이고, 재료 매입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 빼버리면 53만 원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노무비와 간접비가, 노무비가 20만 원이고, 간접비가 38만 원이다.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응? 예. 알겠죠? 자, 이거 얼마죠? 53만 원에다가 23만 원이면 106만 원 나오네. 561만 원에다가 38만 원 하고 오면, 아니지, 113만 원 나오는데. 561만 원, 20만 원, 38만 원, 119만 원, 114만 원 나오네. 이게 104만 원이 맞아.
이거 보면 되죠. 얼마? 벌, 10, 105만 원이네. 이쪽다 105만 원. 알겠죠? 다음, 20원은 품문비, 제조 간접비다, 그죠? 뭐, 무슨 품입니까? 직접 배부법이라 그랬습니다. 직접 배부. 직접 배부는 간단하죠, 그죠? 예. 자, 그 뭐, 수선 부문하고, 전력 부문하고, 절단 부분하고, 조립비가 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게 수선부에 3만 원이고, 절단, 전력부에 17,000원이고, 절단부에 23,000원이고, 조립부에 25,000원이다. 이걸 이렇게 배부하고, 요걸 요래 배부하면 이게 바로 직접 배부잖아. 알겠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예, 지금 수선 부분이, 수선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수선 부분에는, 제조 부분에는 600시간 대, 예, 요 3대 1이네, 그죠? 요거 3대 1. 3대 1이면 얼마? 7,500원 하고, 22,500원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건 얼마? 전력비는 얼마죠? 똑같네? 반반? 요거 18,500원이지. 그렇다 하자. 그러면 지금 묻는 게 뭐죠? 조립부에 배부할 보조금은 이거잖아. 얼마? 16,000원이네. 그죠? 많이, 알겠죠? 그죠? 예, 여기서. 다음에는 22번입니다. 그죠? 선입선출법으로 구할 때 완성품 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요 문제를 묻는 말잘 보셔야 돼요. 예.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완성품 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거 선입은 요거잖아, 공식이. 당 곱하기 완말 초가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 지금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지금 문제가 완성 원가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공식은 이거, 이거는 무슨 법? 선입선출법으로 이걸 구해서 이걸 구하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런 거 갖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뭐를 묻는지를 아셔야 되잖아. 일단은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예, 요거. 그러면은 요 식에다 였습니다. 단기 제조 비용 했으니까, 예. 공비는 전부터, 아이고, 이것도 나눠줘야 되네. 약간 시간 걸리겠다, 그죠? 왜냐하면은, 재료비와 공비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 진짜도 다르니까. 그러면 재료비는, 단기 재료비는 14만 4천 원이고, 단기 공비는 8만 3,200원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 나오죠, 그죠? 몇 개? 1,000개입니다. 플러스, 마일 수량이 몇 개죠? 마일 수량이 보니까 400개인데, 제로는 400개, 분의 400개, 공비는 거기에 40%니까 160개 분의 160개 나오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기초죠, 그죠? 기초가 200개 나왔네. 요거는 200개고 요거는 120개잖아.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얼마가 되죠? 예, 3, 4, 12, 3, 8, 24 하고, 얘는 얼마죠? 1040에 하니까, 8, 8, 12,800원. 그럼 이게, 얼마죠? 6,800원. 이게 6,800원이다. 그죠? 그 말이. 그럼 이쪽이 주어졌잖아. 그 이쪽이 주어진 거 적어줘야 돼요. 기초 52,800원이고, 이게 52,800원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144. 그 다음에, 가공비가 83,000, 이게 83,200이란 말이죠. 이거 얼마고. 뭐 차변도하게 되면 빼면 되지, 뭐. 그죠? 알겠죠? 그죠? 23번. 1월, 2월, 3월인데, 1월에 제품 재고는 1,800개다. 월말 재고량에 다음 달 예상하면 20을 유지할 것이다. 1월에 제품 생산 몇 개고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찾아줘야 돼요. 기초, 이거는 판매량, 기말에 남는 거잖아. 요거는 뭘까요? 생산량, 재고, 제조, 생산량. 생산량 할게요. 그럼 지금 문제가, 자, 보세요. 1월 달에 생산할, 1월 달에 물어봤어요. 1월 달에. 1월 달에 지금 생산 몇 개고 물어봤잖아. 1월 달에 지금 예상 판매량은 13,000개죠? 1월 달에, 1년 초에 재고 넘어왔는 게 1,800개 넘어왔다, 그죠? 이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기말에, 기말은 말하면은 다음 달에 20% 그랬으니까 15,000개에 20%면 3승이 유지된다. 그럼 이거 몇 개고 이 말이죠. 그죠? 예. 14,200개 되겠네. 그죠? 알겠죠? 그죠? 13,200개. 예. 그 다음 24번은 추정 난방비네. 그죠? 고저 점포. 고저. 기억나죠? 고저. 제일 높았던 게 언제죠? 10월달이네. 3,650시간일 때 19,800. 마이너스 최저 8월달입니다. 2,050시간일 때 얼마? 11,800이죠. 자, 그러면 단가 얼마나 오죠? 아래는 얼마? 1,600이고 위에는 얼마죠? 8만원이잖아. 8,000원이 나오네, 8,000원. 5 나오네, 5. 맞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변화가니까 다음 달에 우리 예상되는 몇 개, 2,700시간이잖아. 한 시간에 5원씩이니까 2,700시간이니까 13,500 나오잖아. 그럼 한 시간에 5원만, 이걸 곱하면은 5, 20, 10하고 5, 25 되죠, 그죠? 1,250. 그, 우리가, 한 시간에 5원씩, 2,050시간이면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갔잖아. 실제 변동비보다 이 돈이 들어가, 이 차이가 뭐죠? 고정비잖아. 그죠? 얼마? 1,550원. 1,550원. 맞죠? 그럼 더한 거, 얼마? 15,050원 되겠네. 15,050원. 정답이죠. 여기까지가 원가회계입니다. 그 다음, 요,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관리회계네, 그죠? 관리회계. 차이 분석해서,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그리고, 예, 특수 부분, 우리 특수 원가 계산 나오네, 그죠? 예, 요거 차이 분석이고, 요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원가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 뒷부분은, 잠깐 한번 깨보세요. 근데 몇 문제만 원가 쪽에 있네, 그죠? 그 원가 쪽에 있는 게 보니까, 뭐, 46번하고, 45번, 43번, 요런 부분들은, 예.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43번은 부문비 원가 계산, 부문비. 43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 제조는 C와 D고, 보조가 A와 B죠. 그죠? 지금 A와 B에는 40만원과 48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여기 지금 말하면은, 단계부입니다. 그죠? 단계인데, 뭐부터 하라 그랬으면 A를 하라 그랬네. A를, A를, 이걸 먼저 놔야 되겠네. 반대로, 그죠? A를 먼저 배워간다 그랬으니까 BA를 해야 되겠네. 이게 얼마? 40만 원이고, 이게 48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럼 배워갑니다. 보세요. 이 40만 원 가지고, 배부하잖아요. 이렇게. 자, A에 40만원, B에 20% 들어갔습니다. 8만원. C에는 30%, 11만원. D에는 50% 들어갔죠. 20만원. 그렇죠? 이렇게. 이 돈 가지고 56만원이죠. 요게 말하면은 B에 50만원이 C에는 30% 들어갔다. 그죠? 반반 들어갔죠. 이게 30% 하면 안 되고 반반이 28만원씩이죠. 그럼 묻는 말, 보면은 제조 부문 D가 제조 D가 배우가 보유 학기 얼마고 받은 거 48만 원, 그죠? 보조 학기 뭐 이거 48만 원, C가 받은 거 얼마? 40만 원, 그죠? 알겠죠? 예. T가 받은 보조, 요소 관계 20만원, 요거 28만원이잖아. 48만원 왔고.
A, C가 받은 거는 요것이면 하면 40만 원이고. 이 문제는 제조부분 D가 받은 보조부분 합계 얼마고 물어봤잖아, 합계. 요거 D가 P로부터 받은 거 얼마 하면 요거고. 전체 받은 요거잖아. 그게 항상 묻는 말. 알겠죠? 묻는 말. 예, 요래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죠, 그죠? 예, 관리회계 부분입니다. 원가회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쉽잖아,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나오죠, 여기서. 정보 제품 계정, 여기서 뭐죠? 가로 넣기. 그 다음 또 하나 뭐, 제조관 중에 대부, 또 하나 뭐, 기말 제품 구하는 거. 거기 다잖아. 그 다음에 기타, 결합원가 배분하고 고조점법. 그죠? 그게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는 상대적으로 쉽죠. 쉬운데, 뭐, 이것도 어렵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요거, 차이 분석. 표준 원가. 전부 원가와 직접 원가. 쉬운, 손해분기점 분석. 알겠죠? 요 부분을 가지고 관리계 부분하고, 작년에 기출 문제하고, 요래 해서, 다음 시간에 딱 마무리할게요. 해드리고, 예, 다음 주죠. 오늘 이걸 끝내고, 그러나면은 이제 바로 동영 모의고사 풀이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동영 모의고사.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